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요, 바로 용산의 한 레고샵인데요. 여기가 역사가 40년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곳에 한 유명 유튜버가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여기 둘러볼까 생각해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카페 활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이캐스트만 주로 구경기만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이런 레고샵도 한번 찍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이캐스트 거기서 레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유명 유튜버 분께서 여기 리뷰하신 김에 저도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하에 있는 규모치고는 이 정도면 볼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죠. 근데 저는 위주로 차를 볼 거여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야 이거 람보르기니, 시안 이런 레고까지 있다는 게 참 희한하네요. 이 위쪽에는 페라리 488 GT도 있고, 와 엄청 큰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사이즈면은 1대 8 스케일 정도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중장비 다이캐스트. 아이고, 제가 다이캐스트로 말하네. 자꾸 이게 습관돼가지고. 중장비 레고 모형도 있어요. 야, 근데 이런 게 다 무형으로 있을 줄이야. 진짜 믿기지 않습니다. 레고 선전 많이 하니까요.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거 영화 못 봤습니다. 저는 좀 아쉽네요. 와, 보십시오. 은근 여기도 자동차 볼 게 많습니다. 아, 이거 이제 알겠어요. 그 머스탱의 쉘비 코브라 있잖아요. 포드. 그거네요. 42,000원? 아, 그러니까 이거 코드번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름을 따로 적지 않고 코드번호 되어 있습니다. 38이면은 코드번호 찾기 어렵네요. 한 이것도 10만원 좀 가격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와, 에스턴마틴 벤티지 GT3 레고 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치고는 레고 그 퀄리티가 너무나도 상당히 깔끔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LED 테일램프까지 정말 구현 잘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오니치 해놔야죠. 이거는 배트맨의 차량 같네요. 제가 봤을 때 배트맨 밑에 표시되어 있길래. 제가 배트맨 영화는 그렇게 잘 보진 않았지만, 좀 오프로드 경기를 위한 그런 차량 같고. 사실 차량에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니까. 이거 포르쉐네요. 딱 봐도 그 디자인 알죠? 911 RSR 버전이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밑에도 더 있어요. 여기. 이건 진짜 포뮬러 경기차죠. 포르쉐 99X 전기차네요. 아, 뭐 없는 게 더 다 있어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이거는 맥라렌 세냐 GTR. 이것도 경기 버전 같은데. 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오토바이 좀 좋아하긴 한데, 귀여운 오토바이 이런 레고에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와, 은근 차량들 많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걔도 뭐야, 맥라렌 포뮬러도 있네요. 팀이신. 근데 이런 거 가격을 생각해보면 어디에 사니까 24만 6천 원.
이거 불러보려면 시간 사실 너무 걸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만 불러볼게요. 이런 도시의 모형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디오라마 아시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이겠네요, 이런 것도. 레고라는 특성상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저는 정교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있으실 거예요. 디오라마 좋아하시는 분, 꼭 다이캐스트 모형 그거 말고도 레고로 이런 거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레고 매니아 많잖아요. 저도 그걸 잘 아니깐요. 이런 거 시티 하나하나 다 구형하는 것도 굉장히 퀄리티가 정교해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장난 아니네요. 아, 진짜 추억이다. 제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레고 기술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눈으로 딱 볼 수 있네요. 사실 이쪽 이런 레고들은 어린아이들도 많이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장난감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오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고, 구매하실 거 있으면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여기 안에도 있는데 여기 좀 물류 그런 곳이기도 한가 봐요. 은근히 넓다, 여기. 이거 봐선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래된다, 이거. 와, 이거 스타워즈네. 밀레니엄 팔콘 한솔로 그 버전이죠. 참고 저 스타워즈 진짜 좋아해요. 너니? 영화관에서 스타워즈 정말 많이 봤었고, 심지어 제가 자동차에 들어서기 이전에 플래시테이션 스타워즈 배틀프론트라는 게임을 즐겨 했었죠. 레고 하면 또 스타워즈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은근히 불러볼 게 너무 많은데. 동생이 예전에 건담 엄청 좋아했었죠. 건담도 있긴 있네요.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다이 제품. 어릴 적에 생각나는 집에서 이런 거 많이 붙이고 있었죠. 위에 벽지에다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펴지는데, 이게 클론 전쟁에서 나왔던 그거네. 아, 반군에 나왔었던 거구나. 맞다, 기억났네. 안 본 지 좀 됐습니다. 이게 무슨 기종이었더라 모르겠지만, 아, 스타워즈 새록새록 합니다. 지금도 그래도 스타워즈 좋아합니다. 스타워즈 덕이에요. 어디 보자, 가격은. 아이고. 239,000원이면. 이야. 그래도 이런 피규어는 나름 가격이 의외로 괜찮은 편이네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거죠. 스타워즈에 나왔던 그거 X-Wing인데, 깨어난 포스 시점부터 이걸로 바뀌었었죠. 어디 보자, 가격은. 와, 이것도 15만원 정도 하네요. 스케일 일단 너무나도 크죠, 박스가 이런데. 제국군의 드로이드 이것도 있고, 트루퍼 헬멧까지도 있네요. 자, 이런 거의 가격이 트루퍼 헬멧이 71,000원, 드로이드가 94,000원 하네요. 스타워즈 겨울 이벤트도 있고, 차량 좀 찍어야 되는데 스타워즈 또 찍고 있네요. 스타워즈 너무 좋아해가지고. 슬레이브도 있네요. 이게 뭐지? 한솔로에서 나왔던 건데? 난 모르겠는데. 뭔지 좋겠습니까? 근데 가격이, 아이고. 와, 이런 거 덕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사실 가격 신경 안 쓰겠죠. 저같이 유튜브 하면서 장비값 봐야 되고, 썸네일러분 급여 지급한 사람에게는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로터스구나. 아, 이제 알았다. 그래도 디테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와, 코닉스. 코닉세그도 있습니다. 이거 007에서 나왔던 거죠, 에스턴 마틴 DB5. 이런 거 일단 가격대가 아까 지금 봤던 그것도 그렇고
3만 원 중반대네요. 이런 것도 3만 원대네요. 다치도 있습니다. 야, 차쟁이들도 한번 좀 둘러보세요. 이런 거. 와, 이거 부모입니다. 페라리 이런 거. 전기하는 디오라마까지 레고로 다 싹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한번 직발 테스트하는 그 알죠? 저도 그거 많이 봤으니까. 와, 이 슈라이너. 와, 엄청납니다. 페라리 1,2도 있고. 은근히 사람들 많이 좀 오기 시작했네요. 좀 빨리 좀 찍어야겠습니다. 방해되지 않게. 뭐, 토요타 스프라 역시. 지하 스프라도 곳에서 볼 수 있고, 지금. 이거 람보르기니 쿤타치였던가, 이게? 네, 쿤타치도 있네요. 추억입니다. 마인크래프트도 있습니다. 모세.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엄청 크니까 한 17만 원대, 뭐 9만 원대 이렇게 넘어가요. 가격이.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러섰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야, 36만 4천 원짜리 됐습니다. 이게 36만 4천 원? 와. 토르 팬이신 분들 참고하세요. 이거 있습니다. 와, 무려 가격은 15만 원. 마블 같은 종류들도 엄청 많네요, 여기에. 뭐, DC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까지 뭐 다 둘러보진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많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와, 굿비님 이거 진짜 잘 다녀가셨구나. 굿비님은 이제 레고 덕이잖아요. 저는 레고 덕은 아니지만 다이캐스트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얘기 한번 들렀다고. 심지어 주라기 월드에 관한 그런 것도 다 있네요. 여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들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영화 광팬이신 분들도 그냥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 자동차도 뭐 거의 슈퍼카랑 뭐 그런 고성능 카들 위주이지만 아니면 포뮬러 그런 F1 차량들. 아, 지금 희귀한 거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이거 진짜 클래식한데 진짜 오래된 차량입니다. 야, 이런 것까지 다 죽었단 말이야. 이거 마치 그 벤츠 초창기 차량 아시나요? 처음으로 그 제작된 그 차량도 있는 것 같고. 아,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비슷한 이게 지금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골동품들 먼지가 쌓일 정도면 이거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뭐 가격은 3만 원? 이거만 가격 보고 되면 3만 원 하고. 와, 진짜 좀 광각으로 찍진 않겠습니다. 좀 귀가 공간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그거다. 이게 그 벤츠 그거 초창기 버전.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이거 지금. 그 부모님들 여기. 여기 오토바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 옛날에 봤었던 그런 오토바이 같은데. 뭐 사실 오토바이 모델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야, 이런 것들 진짜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르면 엄청 좋겠습니다. 뭐 찍을 거는요 여기까지 찍는데요. 아, 그래도 지하치고는 규모가 꽤 넓은데요 이 정도. 아, 사장님 촬영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혹시 네. 역사가 그 40년 정도 되었다 하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그
제목이 그 보면은 40년 아파트에 아파트가 40년. 아, 여기가 40년이 아니라. 네네. 그래도 여기 보면은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여기도. 됐죠. 아마 됐어요. 네, 보니까 저 골동품 같은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클래식 모형 카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네. 아, 여기 그 이번에 유명 유튜버 왔다 간 이후 사람들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됐죠. 아, 그분은 진짜 레고 덕후잖아요. 그 사람 진짜 네, 매니아급인데. 저도 이제 그분 채널 가끔씩 보거든요. 아, 전 이름이 뭐예요 지금? 아, 제 이름은 그 지금 잠깐만요. 이거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잠깐 안 둘러본 게 있어가지고요. 그 하나만 잠깐 둘러보고 마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도 있었네요. 이거 랜드로버 디펜더 알죠? 랜드로버 전시장 갔었을 때 이거 봤었거든요. 아, 이게 이거였었구나. 근데 가격이 무려 26만 원. 근데 스케일이 너무 커요. 이게 제가 당시 전시장에서도 봤었을 때 이거 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트럭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이게 벤츠구나. 엄청 거기 한 차량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용산에 있는 어린 왕자 레고 샵 한번 둘러보기를 해봤고요. 여기 정말 볼만해요. 꼭 레고뿐만 아니라 다이캐스트 몇 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둘러봐서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영화 덕후인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저처럼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둘러도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유아용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40년 된 아파트지. 여기 레고샵이 40년 된 건 아니어서 레고샵이 40년 된 줄 알았는데 이런 지하 밑에 있다는 게 어디예요? 요즘 사실상 지하에 있는 상가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저 역시 어릴 적에 그런 비디오방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지하 거기 있었고 심지어는 게임방도 지하에 있고 그랬는데 이젠 보기가 어렵지 않네요. 여긴 정말 희귀한 곳이네요. 우선 원본 영상은 사실 굽비님에게 있죠. 굽비님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여기 한번 구경 정말 잘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11월입니다. 한 달 동안에도 정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팬메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